시장에서 수급이 쏠리고 있는 수급 특징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너무 네. 더웠죠? 아직도 덥네요. 네, 그러니까요. 9월인데도 왜 이렇게 살랑살랑 바람이 안 불고 이게 더울까요? 아직도 더워요. 네, 잠자리들도 더워서 다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렇게 더울수록 또 피부 미용에 대한 관심 더 높아지는 건지 오늘 피부 미용 관련주들도 상승세를 띄고 있습니다. 비올의 주가도 4%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도 함께 사들이고 있네요. 비올은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네, 더우니까 더 관심이 많아지죠. 네. 더우면 이제 모공 축 처지는 사람들은 네. 고민이 많아요. 뭐 이미 저는 이제 저희 축 처져가지고 수술로도 안 되는 상황인데 그 뭐 지금 한창 청소년기에 있으신 분들이나 이제 막 그 여대생 분들 이제 20대 초반 분들 관심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 진짜 모공이 좁으면 화장이 진짜 다르잖아요. 아우 당연하죠. 모공이 없으신 것 같은데. 아우 너무 많은데. 아, 맞는 건가요? 네. 어쨌든 자 그 남자가 모공이 넓은데 비비크림 하나 바르잖아요. 그럼 정말 뭐 얼굴형이나 뭐 생김새가 덱스 같진 안 떨어도 일단 피부가 모공이 깨끗하잖아요. 그럼 일단 이미지 자체가 너무 깨끗해 보여요. 깔끔해 보여요. 완전 네. 달라요. 필터 네. 쓴 것 같아 진짜로. 그 타고 나야 돼요. 그러니까, 예, 모공이 진짜 핵심이에요. 네. 아무리 뭐 좋은 화장품이고 뭐고 맞아요. 일단 모공이 작아야 되거든요. 모공 작고 헬스에서 운동해서 몸 좋으시면은 괜찮아요. 가을 맞아서 해보시기 네. 바라고 자 비올 얘기하다 딴 얘기했네. 비올은 이제 의료기기 회사인데 네. 요즘 우리 K뷰티 의료기기가 워낙 잘 나가잖아요 지금. 일단 그 침습 뭐 이게 세 가지로 나눠요. 뭐 이 얘기는 꽤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정확히 더 세분화하자면 이제 보톡스나 필러 기업들 있죠. 보톡스나 필러 기업들 메디톡스 대웅 뭐 저기 하나 뭐 휴젤. 이런 것들은 이제 세부 최소 침습이라고 해요. 최소 침습 찌르긴 찌르는데 깊이 들어가진 않아요. 최소 침습. 그리고 아예 비침습은 클래시스, 하이프 같은 그 저기 초음파 이용한 기기라던가 레이저. 네. 아니면은 그 하이프는 초음파예요. 초음파. 네. 지금 저희 슈링크 같은 경우는 클래시스의 슈링크 같은 경우는 그 저기예요. 초음파예요. 근데 고강도 집속 초음파라고 하이프라고 부르죠. 네. 그리고 이제 고주파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비침습이에요. 위 밖에서 쐬가지고 일부러 그 파괴시킨 다음에 재생을 돕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레이저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이크로 니들을 이용해서 안쪽으로 완전 깊숙이 박아가지고 그 밑 표피층 아래 깊숙한 층에서 터트리는 거면은 이제 그거는 완전 침습이죠. 침습과 비침습을 합친 기기가 대표적인 아이템으로 갖고 있는 게 비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클래시스의 슈링크라던가 또 저번에 한 거 뭐였죠 우리? 원택의 올리지오. 올리지오. 그러니까 원택의 올리지오는 고주파. 그러니까 써마지 라인에서 나온 거죠. 써마지가 오리지널이고 네. 그 라인에서 나오는 고주파 올리지오가 원택의 주요 아이템이고 클래시스는 뭐 볼륨호 고주파도 지금 하고 있지만 슈링크가 일단 가장 대표 제품이니까 걔는 이제 저기서 나온 거죠. 이 써마지에서 나온 거죠. 아, 써마지가 아니라 저기 뭐야. 이제 너무 많이 헷갈리네요. 저기서. 울세라. 네, 울세라에서 네. 나온 하이프 개념이죠. 근데 네. 걔네는 둘 다 비침습이에요. 네. 찔러서 들어가질 않아요. 근데 비올에서 만든 다 가장 대표적인 제품, 스칼렛이나 실펌 X는 마이크로 니들이라는 아주 미세한 침으로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고주파를 발사하는 그런 제품이에요. 네. 그러니까 얘는 비침습 의료기기가 아니라 침습 의료기기.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로 니들 기술을 고주파에 접목시켜서 비침습 고주파인 원택의 올리지오 같은 게 아니라 침습 고주파인 것이죠. 근데 이게 지금 미국 세렌디아라는 회사가 침습 RF, 그러니까 침습 고주파 특허 소송을 냈는데 6개 특허를 기반으로 해서 냈거든요. 근데 9개 회사한테 걸었어요. 큐테라, 사이노슈어, 엔디메드, 카르테사 에스테틱 바이오메디칼, 루트로닉, 이루다도 나왔죠. 제이시스 메디칼, CMB 9개 업체입니다. 근데 세렌디아가 바로 비올의 창업주 라종주 고문이 미국에 설립한 법인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세렌디아사가 특허소송에서 승소를 하거나 승소 전에 합의를 해서 합의금을 얻어내면 그 9개 회사에서
그러면 비올한테 좋은 거예요. 아. 결국 아까 말한 대로 세렌디아사가 바로 마이크로 니들 원천 기술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비올이 이 기술을 사용해서 이 기기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ITC 소송의 최종 판결은 올해 11월에 예정되어 있으나 이미 몇몇 기업들이 물밑에서 합의금을 지급하고 그냥 빠져나오는 지금 상황이 많습니다. 한 3, 4개 기업이 지금 뭐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미 100억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라종주 고문을 왜 고문으로 되었느냐, 창업을 하고 나서 DMS라는 회사한테 회사를 넘기고 지금 대표는 다른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비올의 자문위원이고 원래 천안에서 피부과 원장님이셨죠. 막 뭐 함이병 원장님처럼 피부과 원장님이셨어요. 그래서 네. 초반에 그 레이저가 제일 먼저 발달했다고 말씀드렸죠. 프락셀이라던가 아이펠이라던가 네. 그게 이제 표피층을 건드리는 건데 그 레이저 시술을 하다가 아, 이 레이저는 표피층만 건드리고 그리고 겉에 상처를 내기 때문에 그냥 깊숙이 들어간 다음에 거기에서 특정 지점만 하는 거를 개발해 봐야겠다 해서 이분이 이 사업에 뛰어드셔가지고 피부과 원장님에서 의료기기 사업주가 돼버리셨어요. 그래서 지금 나 이펙트라는 이게 바로 마이크로 니들과 고주파를 합친 아까 말한 대로 그 고주파는 비침습으로 밖에서 쏘는 거라고 했죠. 그럼 어떻게 되면 고주파라서 밖에서 쏘면은 내가 필요한 그 부위 말고 그냥 다 뭉뚱그려서 상처를 입게 돼요. 근데 마이크로 니들로 박아가지고 그 안에서 터뜨리게 고주파를 터뜨리게 되면은 네. 그 안에 멍이 들어요. 아. 그 안에 멍이 들어서 그 응고시켜서 그 재생을 돕는 거죠. 일부러 피부를 파괴하는 거예요. 일부러. 네. 고주파로 일부러 피부를 파괴한 다음에 우리 인간의 재생 능력에 따라서 재생되는 걸 노리는 건데 네. 밖에서 쏘는 고주파가 아니라 마이크로 니들로 박아 들어가서 그 안에서 고주파를 터뜨리는 거죠. 이 기술이 바로 나 이펙트예요. 나 이펙트가 왜 난가? 라종주의 나예요. 그 라종주 고문님이 만드신 거여서 나 이펙트라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라 효과예요. 라 효과. 네. 라 효과를 이게 바로 아까 마이크로니들 전극의 끝에서 조직의 응고가 시작되기 때문에 침습 고주파는 밖에서 쏘기 때문에 피부의 다른 부분까지 다 응고가 돼버리니까 병변이 넓어지게 돼요. 근데 이거는 전극의 끝에서 피부 조직 안에서 이 응고가 시작돼서 그 응고점이 물방울 모양으로 생기게 되기 때문에 표피의 열 손상이 없어요. 그 안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바로 나 이펙트고 이거를 바로 2015년에 네이처의 자매지인 사이언티픽 리포츠에 나 이펙트 관련 연구 논문을 게재하셨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도 지금 인정을 받은 것이고 바로 이 라 이펙트, 아까 말한 대로 마이크로 니들과 고주파의 기술을 합친 이 라 이펙트 기술을 가지고 만든 제품들이 스칼렛, 실펌, 실펌 X 여기까지 온 겁니다. 처음에 나온 스칼렛 같은 경우에는 300마이크론짜리 마이크로 니들로 그냥 머리카락 저기 굵기보다도 훨씬 더 얇은 거를 가지고 넣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 니들을 삽입한 다음에 피부 진피층 안에서 고주파를 터뜨리는 거죠. 그래서 피부 콜라겐 및 엘라스틴 재형성을 유도하는 거죠. 피부가 파괴되면 알아서 엘라스틴이며 콜라겐이며 발현을 해가지고 피부가 재생을 합니다. 네. 그 효과예요. 그리고 이거는 컨티뉴어스 웨이브, 연속성 웨이브 연속파, 연속파를 이용한 건데 이거는 뭐냐면 연속형 고주파의 특징은 짧고 길어서 이 시술 부위에 바늘을 침투시켜서 요 CW 모드로 하는 게 스칼렛이고요. 그 다음 나온 게 2015년에 아까 네이처지 자매지의 논문 게재하면서 RF기기 고주파기기 실펌을 출시했습니다. 이거는 하이퍼펄스 고주파예요. 아까 스칼렛은 컨티뉴어스 웨이브 CW고 이거는 HW입니다. 하이퍼펄스 고주파. 이거는 색소 치료에 이용되는 겁니다. 오. 펄스형 고주파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 전도율에 따라 기저막과 이상 혈관에 선택적 열을 발생하는 이런 그 특징점이 있는데요. 네. 이게 그래서 홍조, 이상 혈관, 그리고 피부의 기저막 강화 용도에 쓰이는 거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온 거, 2020년에 실펌 X. 이거는 뭐냐면 아까 CW랑 PW, 컨티뉴어스 웨이브랑 하이퍼펄스 다 같이 쓰는 건데 펄스 웨이브 두 가지를 다 쓰는 거예요. 듀얼 웨이브예요. 그래서 실펌엑스는 시술한 즉시 바로 효과가 나옵니다. 아까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미홍조 없애는 거랑 콜라겐 엘라스틴 형성하는 스칼렛이랑 실펌의 두 가지 효과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게 실펌엑스예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피부 속에다가 300마이크로 그 깊이 마이크로 니들을 뚫는 건데 바로 이 여기를 뭘로 뭐를 건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유두진피증. 이게 피부 노화의 주범이랍니다. 오. 그러니까 아무리 표피를 레이저로 치료해봐야 이 안에 유두진피증을 건드리지 않으면 피부 노화를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유두진피증 안에 있는 섬유화 세포, 이게 늙어서 피부 노화가 일어난답니다. 근데 거기를 건드리려면 아까 말한 대로 라 이펙트 기술에 있는 네. 그 마이크로 니들로 그 쑤셔 넣어서 유두진피증에 가서 고주파를 터트려야지만 유두진피증에 있는 섬유화 세포를 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실펌 X, 지금 가장 흥행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죠. 크래프톤을 보고도 아까 이따가 나오겠지만 크래프톤이 원히트 원더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게임들을 내놓는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죠. 너네 그 라이펙트는 정말 대단한데 마이크로 니들로 뚫고 들어가서 고주파 쏘는 거 하나밖에 없잖아. 슈링크나 볼륨을 만든 클래시스처럼 고주파, 뭐 지금 초음파를 다 갖고 있거나 레이저까지 갖고 이루다를 흡수해서 이렇게 토탈로 있는 업체에 비해서 밸류를 줄 수가 없어. 이러니까 얘네도 이제 새로운 걸 내놓기 시작합니다. 고주파는 고주파인데 얘네들은 마이크로 니들로 침습으로 뚫고 들어가는 침습 고주파였잖아요. 그래서 6월 달에 비침습 고주파를 내놨습니다. 모노폴라 고주파, 이거는 비침습이 있고요. 진피 내부에 열을 발생을 시키는 거고 올해 하반기에 하이프 제품 듀오 타이트도 나올 예정입니다. 드디어 하이프가 나오죠. 초음파가. 네. 그러니까 얘네도 레이저, 초음파, 고주파 전부 다 갖게 되는 겁니다. 네, 날씨가 뜨거워질수록 계속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피부 미용 관련주. 그 안에서 디올 함께 살펴봤습니다.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바이오즈입니다. 바이넥스. 이제 미국이 간밤에 빅컷을 단행했습니다. 대표적인 금리 인하 수혜주기도 하고 또 생물 보안 법안에 대한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이기도 하죠. 바이넥스. 네, 일단 네. 10일 전에 미국 하원에서 생물보안법안 찬성 306대 반대 81로 최종 통과됐습니다. 네. 간단히 말하면 1월 25일 날 이 미국 하원에 생물보안법안이 제출이 됐어요. 미국인 개인 건강과 유전 정보를 우려 기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다는 명분이었습니다. 이때 타겟인 기업이 4개가 선정이 됐어요. BGI, MGI, 컴플리터 제노믹스, 바이오 CRDMO 기업, UC앱틱 4개였습니다. 이게 전부 다 중국 기업이나 중국계 기업이나 중국 기업이 미국에 설립한 법인이에요. 근데 5월 달에 UC 바이오로직스가 추가되어서 5개 기업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UC 바이오로직스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바로 위에 있는 매출 3위.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매출 4위거든요. 근데 이게 미국 상원 국토안보위원회 3월 6일 날 중국 BGI 및 UC앱틱과 같은 중국 바이오 기업과 거래 제한 법안, 그러니까 생물보안법이죠. 상원 국토안보위원회에서 11대 1로 통과가 됐고 5월 달에 하원 상임위원회에서는 40대 1로 통과가 됐고 그리고 나서 9월 9일 이제 아까 전에 말한 그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상원만 남았죠. 근데 상원 통과가 거의 확실시 된다. 네. 아직 2032년 1월 달에 시행 예정이기 때문에 유예 기간은 7년 남았으나 벌써부터 수혜주들이 득실득실 거리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한 대로 CDMO 매출상으로 매출 3위가 UC 바이오로직스이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위니까 UC바이오로직스가 제재가 들어간다면 가장 유리하겠죠. 그래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요. 셀트리온은 CDMO, CMO가 있긴 하지만 사실상 접었다고 봐야 돼요. 매출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넥스, 차바이오텍, SK팜테코, ST팜 국내 중소형 CDMO 기업들 약진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이고요. 네. 왜냐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완전히 다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소품종 대량 생산할 수가 있는데 이 지금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나가기 때문에 아예 타겟 기업들이 틀려요. 그리고 인도가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인도가 현지 생산 비용이 미국, 유럽에 대비해서 35%, 40%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저렴한 가격을 이기려면은 바이넥스 같은 경우도 지금 해외 CMO 대비해서 가격 경쟁력 30% 이상 추정되는 가격 경쟁력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저기가 된다, 이 꼬르가 된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공장이 지금 24만 리터인가 할 텐데 지금 오송공장, 송도공장 합쳐가지고 바이넥스는 12,000리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캐파로 나가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싱글 유주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싱글 유주 방식이 뭐냐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스테인리스 방식이나 아니면 싱글 유주 방식을 합친 하이브리드나 이런 걸 써요. 스테인리스 방식은 쉽게 말해 재활용을 하는 거고요. 네. 싱글 유주 방식은 한 번 쓰고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가 좋냐면 이제 이 지금 오염도에서 굉장히 유리한 지점이 있겠죠. 그리고 작은 기업이 하기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싱글 유주 방식을 하고 있다. 그리고 뭐 퍼퓨전 방식도 있는데 바이넥스는 퍼퓨전 방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2023년 기준으로 바이넥스 매출 비중이 합성의약품, 지금 부산 공장에서 하고 있는 합성의약품이 60%, 바이오의약품이 40%인데 이 비중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중소형 CDMO 기업 중에서 바이넥스가 가장 뜨겁게 지금 오르고 있는 네. 1등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현재 구간 20% 넘게 뛰고 있습니다. 중소형 CDMO 기업들 활약을 어떻게 해나갈지 앞으로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업입니다. 크래프톤 살펴볼게요. 게임주가 요즘에 그래도 계속해서 또 긍정적인 전망을 받고 있던데 크래프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추석 때 즐기신 분 많았겠죠. 자, 배틀그라운드는 여전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뉴진스, 마루왕, 람보르기니 컬래버레이션을 통해가지고 7년이 넘은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월 이용자 수라든가 유료 결제 이용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중동의 인기 배우 미리암 파레스와 컬래버레이션 이런 것들 계속 진행하면서 유저들을 붙잡아 두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잘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배틀그라운드는 잘 나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인조이, 이 게임스컴에서 공개가 되었었죠. 상은 못 받았는데 이 당시에 이제 이 스팀에다가 캐릭터 스튜디오를 올렸어요. 그 게임 나오진 않았는데 캐릭터를 커스터마이징 해볼 수 있는 인조이가 그냥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 프린세스 그 얘기했죠. 프린세스 네. 메이커 같이. 그래서 이제 자신의 캐릭터를 해가지고 사회생활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GTA 같이도 하고. 인조이?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스팀 얼리 액세스를 지금 하려고 목표 중인데 게임스컴에서 그때 스팀에 무료로 일주일 동안 그걸 풀었어요. 네. 캐릭터 만들 수 있는 스튜디오만. 근데 거기서 20만 개 가까운 캐릭터가 생성됐습니다. 20만 명일 수도 있고 중복된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많이 만들어 봤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다크앤다커 모바일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게임스컴에서 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91% 이용자가 게임에 만족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한 가지가 뭐 그게 있다면 요즘에 소송전이 보톡스 쪽만 아니고 게임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펼쳐지고 있어요. 리니지랑 웹전도 그렇고. 근데 이제 크래프톤이 아이언 메이스라는 회사랑 계약을 통해서 다크앤다커 IP를 사온 다음에 다크앤다커 IP를 사온 그걸로 모바일 게임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넥슨하고 아이언 메이스랑 소송이 붙었어요. 넥슨이 우리 게임 베껴갔다 이거예요. 넥슨에서 퇴사해서 그거 만들었다. 그래서 다크앤다커 그게 만약에 아이언 메이스가 패소를 해서 넥슨의 손을 들어주면은 크래프톤이 넥슨하고 다시 계약을 맺어야 되죠. 번거로움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 하나.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일본 포켓페어가 제작한 페럴드 모바일 버전의 제작 채용 공고 게시를 냈었는데 펍지 스튜디오에서 9개 부문 인력모집 공고를 냈다가 이것도 소송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이 아까 전에 말한 다크앤다커 아이언메이스라던가 지금 이 포켓페어 이게 다 이 지금 사실 제3자예요. 펍지는 3자인데 게임이 걸려있는 거죠. 네. 일본 닌텐도가 페럴드가 뭐를 베꼈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포켓몬이요. 포켓몬하고 너무 똑같아. 너무 똑같이 생겼어. 캐릭터들이. 그래서 지금 페럴드 개발사 포켓페어 대상으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도쿄지방재판소에. 그랬더니 펍지 스튜디오가 9개 보면 인력 모집 공고를 냈던 걸 지금 삭제한 상태예요. 이걸 지금 뭔가 이 어떤 상황을 보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관건이에요. 소송이 관건이고 그 다음에 일본 개발사 탱고 게임웍스 이거 산 게 있거든요. 네. 이 회사에서 유명한 게임 같은 경우는 리듬 액션 하이파이 러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듬 액션 하이파이 러시의 후속작을 크래프톤에서 개발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프로젝트 C3 개발, C3를 개발한다고 조직명 키즈나 셀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일본어로 키즈나가 인연이나 유대라는 뜻이에요. 지금 서브컬처 게임이 굉장히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브컬처 게임에도 도전하기 위해서 채용 필수 요건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최신 서브컬처에 대한 깊은 조예가 있으신 분. 네. 네. 그래서 이제 3D 애니메이션 서브컬처까지 손을 대고 있다. 오. 지금 우리나라 게임 씬에서 믿을 거는 크래프톤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3에는 다 깨졌고요. 넥슨하고 크래프톤을 합쳐서 네크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게임계는 네크가 이끌어간다. 네, 크래프톤 본업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소송 이슈 때문에 살짝 머리가 아플 것 같은데 주가 정고점 돌파할 수 있을지 지켜봐도 좋을 구간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신일석 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